마지막까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쫙 빛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 35페이지에 34번 문제 보세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에 대한 건 이거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자, 틀린 걸 찾아야겠어. 첫째, 축척 변경 소재 3분의 3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직권. 즉, 직권만 하다가 신청권도 부여됐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거고. 니은번, 소관청 청산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 소유자한테 납부시정 통지하는 게 아니라 20일 내. 공구가 디귿 번처럼 15일 이상입니다. 아, 참, 디귿이 아니네. 기억, 니은번. 공구한 날로부터 20일 내 납부시정 통지한다는 얘기고. 디귿 번, 청산금 납부고지 수용 통지인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소관청 이의 신청 알아두시고, 납부고지 받은 자는, 즉 언제야? 땅이 늘어난 사람이죠. 고지 받은 날도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돼요. 지급도 6개월, 납부도 6개월 통일했다 이거.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 및 시도사 대도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축척변경하는 경우는 면적만. 다 지웠네. 아까 여기 승인받지 않는 거 두 가지 했다 했지. 승인받지 않는 거 도합 두 가지. 이런 경우 면적만 새로 결정해라. 면적만. 나머지는 토지 필요 손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척병이 시행지역에서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번별 지번당 금액을 정하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기준일은 언제라 했지? 기준일. 시행공고일 기준. 누가 조사? 소관청이 조사. 축적 변경 우연에서 원다 의결 우연의 의결. 시행 공고일 기준, 소관청 조사, 우연의 의결. 기준이 언제라고? 시행 공고일. 누가 조사했다고? 소관청이. 결정을 누가 해서? 우연회가. 그래서 기준일, 조사 주체, 결정 주체 누군가 세 가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공고일이 아니고 시행 공고일. 그다음에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증감면적 허용 오차분 이내인 경우, 이 두 가지는 뭐야? 청산하지 않는 경우지. 아까 뭐라고? 청산하지 않는 경우, 허전할 때라고 했잖아. 허용 오차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청산하지 않지만 다만 허용 오차분 이내일지라도 축척 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청산하지 않는 경우지 청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옷번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이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길 거부하면 공탁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지급이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틀린 거 니은과 비읍 시옷 세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니은번, 비읍번, 시옷 세 가지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냐 소유자 표시에 관한 것이 나눠진데, 토지 표시는 경계 정정을 주의해야 돼. 이거는 신청만 되지 직권은 못합니다. 경계 정정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 성과도에다가 이해관계 승낙서나 이해 가름한 확정 판결을 내야 돼. 직권정정상에는 법정된 10가지인데 대부분 뭐뭐가 다르게 잘못하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후 위치정정, 그 다음에 6호에 지역인의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8호에 하필 각각한테는 통지할 때, 그 다음에 10호 10번째가 등록정한시 5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 이런 거는 잘못하에 다르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권정정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땐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등기인 토지는 신청 직권 다 되고 기준은 등기부다.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는 직권을 못하고 신청만 가능하면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어버려요. 이때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35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지역공부 등록상 정제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죠. 5번을 봅니다. 등록상 정제한 토지가 등기된 토지라 해서 등기가 됐다고 했어. 소유자 인적사항이 잘못됐어. 그러면 기준이 뭐다? 등기부라 했지.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라 등기부. 그래서 가족관 기록상 증명서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정정할 때 쓰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니까 잠깐.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거 등기부는 누구나 보는 서류예요. 이거 등기부.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청구해.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못 봐. 누가 보느냐? 본인. 그리고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 친족법이 제일 과학적이야. 촌수가 한 마디마다 딱딱 결정돼 있어. 부부는 뭐야? 촌수가 없어. 가까우면서 먼 사이. 들어서면 남이고 들어서면 부부야. 근데 일촌이 뭐냐면 일촌 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식. 여기 한 마디야. 이게 한 마디. 자식. 자, 한 마디. 일촌까지는 이게 가족 관계 등록을 볼 수 있어 본인이. 알았어요? 근데 일촌을 벗어나면 안 돼. 어떻게냐면 만약 내가 있다. 그럼 부모의 여기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형님, 동생, 누나, 뭐 자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건 뭐야? 형제 자매는 나로부터 여기 부모도 다들 일촌짜리잖아. 그럼 나하고 합치면 이촌이 되니까 이건 못 봐요. 이촌도 못 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 등록 보면 본인 내가 부모 건 볼 수 있고 또 내가 자식 건 볼 수 있지만 이 옆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인적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러면 등기가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서 이 소유자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유자는 등기부 누구나 보니까 이것은 신청해도 되고 지적금 직권을 고칠 수도 있고 이때 기준은 뭐다? 등기부. 그래서 여기에 등기상 증명서, 등기와 통지서, 등기 전산정보자료 다 됩니다. 근데 미등기 토지 수자표시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되느냐? 이름을 개명했어. 근데 등기 안 됐어. 그 토지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옆집 아줌마 내가 이름 바꾼 거 알거든? 그렇다고서 어떻게 해? 신청은 되는데 직권을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 알아도 못해 이거는. 알았어요? 이때 그럼 기준이 뭐냐?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그때 정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이 그래서 등기됐기 때문에 소유자 인적상은 등기부를 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언급하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직권정정사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열한 거예요. 자, 직권정정 사유는 10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잘못하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 기억번 토지 이동정리 결서 다르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첫째 1호로서 그 다음 니은번 면적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걸 뭐라고 한다? 위치정정이나 위치정정. 이건 경계정정과 차이가 있다 그랬지. 위치정정 면적 변동이 없어. 그래서 직권정정. 디귿번 한 번도 안 나와서 실제 지문이 길지만 줄여 놓은 겁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나옵니다. 면적은 일치하지만 도면의 등록인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않아서 지상경계에 맞춰 정정한다. 이것은 위치정정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잘못이란 말이 들어갔지.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그치? 측량을 정확하는데 옮겨 적을 때 실수한 거예요. 비읍번은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한다. 이거는 재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권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읍번은 입력을 잘못했다. 이런 건 직권정리예요. 키보드를 잘못 누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필 가까이했다는 통지는 없고 하필 가까이했다는 통지만 있다. 그치? 하필 가까이했다는 통지만 있어요. 이응번 잘못됐습니다. 지읍번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잘못됐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미등기 토지 여기 있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잘못됐으면 이건 신청만 되고 직권 못한다. 그치?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 이건 직권정사유. 그래서 직권정사유가 아닌 걸 찾으러 갈 때 이응과 지읍 두 가지를 체크해내면 됩니다. 나머지 다 직권정사유니까 잘 봐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적정리 등기 촉탁 소유자 통지. 여기 절차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규 등록지는 등기부 없으니까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더라. 그리고 신규 등기 촉탁이란 신규 등록을 제외시킨 모든 토지 등의 경우 등기 촉탁이 됩니다. 즉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 촉탁이란 대장과 등기부원의 토지 표시를 일치키기 위해서 소관청이 등기 신청을 말합니다.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이건 뭐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날로부터 7일 내 15일치를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15일은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거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소유자 주거수를 알 수 없으면 알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즉 일간신문이나 시공고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주냐?
소유자가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해주는 거예요. 즉 소유자 모를 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모르느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 그 얘기는 거꾸로 신청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권자였거나 직권했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였거나 소관청이 촉탁했거나 이런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만 통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번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자, 1번 지문 등기 촉탁 국가 국가라는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3번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다 틀려. 이렇게 출제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 며칠? 15일 내.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요 15일 7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15일의 숫자는 맞췄지만 앞에 기산일을 바꿨어. 등기를 접수한 날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해야 돼. 그 다음에 39번 보세요. 소유자 통지, 소유자한테 지적정리 사유를 통지해야 되는데 그 사유 중에 옳지 못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왜 소유자한테 알려준다?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직권을 했다 했지? 모르는 겁니다. 지번 변경은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알려줘야 돼요. 지적권 복구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 다음에 등록말소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 직권했다 했지. 이응번 직권으로 등록상 정정했어. 등록상 정정 중 신청했을 때는 알릴 필요 없어. 그러나 직권으로 했다 했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표 지번을 새로 개정했어. 지번 새로 정한 거 누가 했어? 소관청이. 그 다음에 15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신청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이요. 조금 이따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권자가 했다. 그럼 소유자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위권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토지 표시 변경에서 등기 촉탁했다. 등기 촉탁 누가 했다? 소관청이. 처음부터 다 소유자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번 보세요. 종중 같은 법인의 사단 대표자 신청했다. 이건 토지 소유자 신청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맨 마지막에 7번만 통지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토지 중 신청권자를 보세요. 누가 신청하냐? 원칙 소유자 한다. 즉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 누가 해라?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왔다 심심하니까 오늘 분할 신청을 꼭 갈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소유자 신청하자면 대위 신청권자. 이게 아까 여기 지웠지만 국공사채. 원래 토지 중 신청권자 원칙은 소유자다. 그런데 두 번째 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대위가 뭐라고?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취득하는 토지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토지사업시행자, 대위채권자 이 네 가지지. 여기에 없는 게 뭐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농경지 대리경작자, 임차인 이런 사람은 대위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주차 전용건축부지관리인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뭐야? 공공토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목이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8가지가 있다 했죠. 8가지. 그 다음에 참고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게 빠졌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누가 없다? 아 이게 왜 나갔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하나 빠뜨렸네 여기. 그렇죠? 지역정리 허기 앞서서 여기 여러분 36페이지 보세요. 어쩐지 뭐가 없다 했어요. 주인 36페이지에 그 테마 16을 든 거 도시개발 사업 등 특례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을 때는 첫째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15일. 그리고 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반드시 사업 완료 신으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차지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했을 때 등 속에 다양한 사업이 있어. 그중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어요. 그리고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 언제? 공사 준공 시. 이렇게 특별 규정이 두 가지예요. 축적 변경 언제 있다? 축적 변경 언제 토지 이동이 있다고 했어요?
확정 공고일에.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공사 준공시. 요 두 가지. 확정 공고일, 공사 준공시. 두 가지 특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37번 보세요. 틀린 걸 찾아야겠을 때 1번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해라. 2번 소유자가 이동 원하면 신청권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 요청해라. 3번 자 착수 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일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4번 환지를 수반한다. 그럼 뭐라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착수 신고 아니라 뭐라고? 완료 신고. 완료 신고. 그 다음에 5번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을 본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 문제를 지금 빠뜨려서 안 보여서 잠깐 다시 들어간 거고, 37페이지에 테마 18 보면 여기 신청권자 여기 토지 소유자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위권자 세 번째 두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다는 거. 이게 그럼 이건 뭐냐, 요건 다른 게 소유자 신청권 있는데 안 하면 대위한다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한테는 신청권 처음부터 없어.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40번 문제 보세요. 토지이동 신청 대위와 관련 설명 틀린 거.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위에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대위한다는 건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도 안 해. 그럼 대신 하겠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소유자 신청권이 없어. 대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한테 권리가 있는데 안 할 때 문제와 예를 들어서 국공사채라 할 때 여기 예, 공동주택 여기 공동 여기 보세요. 공동토지 도로를 건설하려고 그래? 그럼 도로 건설할 때 누가 분할 신청 지목 변경 누가 해야 돼? 소유자가.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분처럼 내 땅이 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전답 과수원 막 이런 게 쭉 있어. 임야도 있고 도로가 여기로 나고 있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C 소유 토지. 그럼 얘들이 와서 뭘 해야 돼?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다 해줘야 돼. 근데 얘들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 도로 고소 예정지 소유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 제가 분할 신청 해줄게요. 제가 지목변경 해줄게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신청권 자체가 없어. 사업 시행자만 신청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40번에 1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위에서 이동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위권이 없어. 직접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3번 질문 보세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위권이 없어요. 그런데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는 신청권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대위 채권자. 바로 이게 뭐냐? 자, 토지를 샀어.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A 소유 토지 다 산 게 아니라 난 반만 팔어. 요만 샀어. 그러면 자, 500 지금부터 A 소유 토지 일부만 오른쪽만 샀어. 그러면 A가 B한테 돈을 줬으면 이전 등기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한다? 토지를 분할해야 돼. 분할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근데 얘가 잔금 받더니 분할 안는 거야. 그럼 어떨 거야? 매수인 이 사람 누구? 채권자잖아. 이 채권자가 소유자 해야 될 분할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위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측량에 관해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 여기 있는 내용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자 지적 측량의 개념은 토지를 등록한다는 표현과 지상에 복원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과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토지 이동과 관련이 없는 특수한 것들 있지. 어떤 거? 13가지 측량 중에서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 다음에 기초 측량, 지적 재수사 측량 이런 거 개념만 좀 문제되고 나머지는 신규 등록 시 그냥 신규 등록 측량, 분할 시 그냥 분할 측량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특징 중에서 자 복현 이 두 가지 나오면 이건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니까 뭐라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재검, 지적 재수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할 수 없다. 자 검사 측량 원래 못하는 것이고 재수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느냐 물어보면 검사 측량 누가 한다? 검사 측량을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원칙은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소관청.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것이다. 즉 검사청, 소관청 또는 시, 도지사 등이 하는 건데 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 도지사 등이 하는 게 두 가지. 지역 삼각 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역 확정 측량 성과. 즉 시구 단위는 1만 제곱미터, 군 단위는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제조사 측량, 검사 측량. 검사 측량 소관청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 도사한다. 지역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역 확정 측량 성과. 가장 기본적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절차 이거 수업 시간 그려준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하면 문제 풀어야 돼요. 측량 절차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직접 소관청에 갈 수가 없어. 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해요. 이거. 그럼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 전문기관이 있어. 이게 누구야? 지역측량 수행자. 지역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등 지역측량 업자들이지. 여기에 의뢰를 요기다 하는 거지 일로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얘들이 측량 준비한 다음에 자 신청하면 여기 신청하면 바로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야 돼. 그 다음에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를 결정해. 그 가지고 와서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들이 수행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서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성과도를 발급해 줘. 그러면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측량을 소유자 등이 직접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여기 직접 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야. 누굴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41번 보세요. 자, 지역 측량을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자, 지역 측량 용어 정의는 뭐냐? 토지를 지역공에 등록한다는 표현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킨다. 이 두 가지 단어 꼭 나와야 돼요. 등록 복원 이 말이 나와야 되며, 그다음에 각 필지 경계좌표 변조를 정한 측량을 말하며 지역 현황 측량과 제조사 측량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지역 확정 측량, 지역 확정 측량과 제조사 측량 이거 두 가지 포함하는 거야. 이 지역 확정 측량 개념과 현황 측량 혼동 안 됩니다. 지역 확정 측량 언제 나온다고 있어?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 등급 작성 비치. 세트맨이라고 했지. 세트맨. 지역 확정 측량이지 현황 측량이 아니에요. 기억은 틀린 것이고. 40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측량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한테 의뢰하라고? 수행자에게. 맞고. 지역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집니다. 측량 도구별로 다섯 가지.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이게 측량 도구예요. 그 다음에 1번. 지역측량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예외 없이 소관청에 낸다. 근데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는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지만 지금 보세요. 시, 도지사가 검사할 때는 누구한테 내야 돼? 요 두 가지는 시, 도지사. 일반적으로 소관청에 내는 거예요. 계획서를. 그러나 요거 검사권이 이쪽일 때는 이쪽에 내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미음번. 수행자는 의뢰가 있으면 측량을 실시해 성과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고. 지역 확정 측량이란 지상 건축 현황을 도매 등등 경계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건 바로 뭐예요? 지역 확정 측량이라 뭐야? 지역 현황 측량이 개념. 지역 현황 측량. 여기 지역 현황. 그 용어는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이에요.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개념이 나온다?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수행자 경계본 측량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관청의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라. 여기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은 검사 복현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의뢰의 지침 성과들을 발급하여 하며 수행자는 검사받지 않은 성과들을 발급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소관청에서는 의뢰 이렇게 발급을 할 수가 없다 했지. 누구한테 발급해 준다고? 수행자에게. 의뢰 여기 의뢰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수행자한테. 저 구조를 잘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읒본보세. 검사 측량 방법은 수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경계본 측량은 등록 당시보다 정확한 정밀한 현재의 측량 방법을 의한다 했는데 둘 다 잘못됐지.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한 오류를 찾아내는 거니까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경계본 측량 이건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원래의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야.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 오늘날 정밀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원래 위치를 못 찾아가. 그래서 자 검사 측량은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하며 경계본 측량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수행자 수행할 수 없다 있고 소유자 등은 제조자 측량을 수행자 의뢰할 수 있다. 여기 재검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검사 측량 제조자 측량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측량 기간과 검사 이거 자주 나왔다 했지. 측량 의뢰하면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데 그걸 물어볼 때 자 먼저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원칙 측량 기간 이건 5일 검사는 며칠 4일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그럼 기간이 늘어난다 했어. 기준점은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호점 지역 도근점 같은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 기간이 늘어나. 그때 기준점은 기준이 15점, 15개 이하는 무조건 4일입니다. 근데 15개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까지마다 하루씩 더 가산해 줘야 돼요. 이와 별도로 협의로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 정했을 땐 4분의 3을 측량기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로 쓰겠지. 이게 최근에 두 번 나왔다 그래서 이거 어떤 거? 자. 기간을 30으로 정했어. 합의로 30. 그럼 어떻게? 아 20일. 20을 정했을 때 어떻게 했다? 4분의 3 얼마? 15일 측량. 4분의 1 5일 검사해. 또 다음에 40을 정했어. 그럼 어떻게? 30일 측량 기간 10일 검사해.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근데 여기서는 네 진짜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문제 보세요. 42번. 1필 토지에 대해서 기준점 50점 설치해서 분할 측량하려고 그래. 수행자의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을 다 합쳐봤다. 즉 물어보는 게 뭐냐. 측량기관을 물어봤느냐 검사를 물어봤느냐 모두 합친 걸 물어봤느냐. 알았어요? 자 그러면 50점을 설치했다. 측량 기준점을. 그러면 분할 측량기관 측량기관 5일이며 검사는 4일. 이게 없다면 그냥 5일 4일 합쳐서 9일 하면 끝나는데 몇 점? 50점. 그러면 50개를 설치했어. 그러면 기본이 몇 개까지? 지금 15점까지는 며칠 준다고? 4일을 주니까 여기 초과된 게 며칠 초과됐어? 초과된 게 35점이 초과됐잖아. 초과할 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했어? 4, 8, 32, 4, 5, 3, 8점 얼마를 하지? 그럼 뭐예요? 그냥 9일입니다. 왜냐면 소점이 무조건 올리는 거야. 0.1이 나와도 올려요. 8.001일이 나와서 그럼 며칠? 9일이야. 그래서 1로 계산할 땐 소점이 무조건 올려준다 했지. 그러면 이게 총 며칠이요? 13일. 그러면 보세요. 측량기간 며칠입니까? 5일 플러스 가산한 게 13일 가산하니까 측량기간 며칠이다? 가산하니까 18일. 검사기간 며칠이야? 4일에다 또 13 더하는 거예요. 며칠? 에? 17일. 합산하는 게 총 며칠이요? 35일. 측량기간은 며칠? 18일. 검사기간 17일. 왜? 5일 4일인데 기간은 13씩 더했잖아. 다 가산한단 말이에요. 기준점 설치했으니까. 13일이 늘어난 거예요. 50점 설치하려면 13씩 가산시켜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측량기간 5일 플러스 13일 그러니까 18일 검사기간은 4일 플러스 13일 17일 합산하니까 얼마? 35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물어볼 때도 요 기준점 설치할 때 요거만 물어볼 때도 있고 원칙적 조문을 물어볼 때도 있고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다 물어봤어. 이 전체를 도표로 그냥 물어볼 때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나오니까 알아두어야 돼 그냥. 자 그래서 42번에 5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어? 다 표시가 없네? 아 이쪽 넘어가서 그렇구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옆에 이제 옆으로 칸이 밀리면서 그렇게 됐네요. 자 측량을 구분하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방법으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기초 측량은 뭐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이걸 뺀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야. 그 다음에 그 기초 측량의 순서를 보면 자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 준비 그 다음에 선조관계 이것만 암기하면 돼. 중간에 선조관계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3번 문제는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보는데 요거까지는 조금
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라 크게 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념만 봐주세요. 틀린 거. 1번 기초 측량, 기준점 측량은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고 준비 나오고 선조관계,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이 순서로 갑니다. 자, 기초 측량의 기본 개념은 2번이 그대로 나열된 것이고 기초 측량의 기준점을 설치할 때 세 가지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이 있으니까 여기다 측량을 붙인 거예요. 세부 측량은 이런 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준해서 일필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면적 경계를 결정하는 그런 측량을 말합니다. 기초 측량은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방법 안 씁니다. 그 중에서 정밀도가 떨어진 게 뭐냐? 평판이나 전자평판 쓰질 않아. 기초 측량할 때 측량 도구 중에 평판과 전자평판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5번이 드린 것이고 그다음 자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 그 중에서 기준점 표지라고 했을 땐 땅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성과란 말 쓰면 요 기준점이 설치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 도, 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며 열람이나 등본 청구같이 이렇게 성과를 공개 청구할 때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가져오니까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소관청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건 소관청에만 신청을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정리한 다음에 44번 문제 보면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걸 차려했을 때 간단히 쭉 보시되 4번 보세요. 지역 삼각점 성과, 지역 삼각 보조점 성과, 지역 도근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하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틀리고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해야 되고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 이렇게 나눠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게 지적위원회인데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중앙은 어디에 있느냐 국토교통부에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 각 시도마다 요때 시도는 시는 광역시나 이런 광역단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도와 같은 레벨을 말하는 거지 기초단체인 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가지 기능에 그중에 중요한 게 측량적부 재심사라고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건 측량적부심사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앙적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은 하나밖에 없다고 알아두시고 구성을 보면 인원수는 5명 이상 10명이 이건 아까 축척병 경우에 똑같아. 그 다음에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해먹어. 우위원장, 부위원장, 담당 국장, 과장이 다 해먹고 나머지 우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외부 전문가들 위촉하는데 이거는 상설기구다 보니까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아까 축척병이 이건 임시기구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2년으로 하며 그 다음에 제척사유는 이건 재판, 심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친인척 관계 있거나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즉 자기가 측량해놓고 내가 심판할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 배우자 걸 자기가 심판하고 있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일정한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우연이 될 수 없다. 이걸 제척사유라. 제척이란 건 배제한다는 거야. 제외시키고 배척한다. 제척. 될 수 없는 사유라는 얘기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견. 이거는 아까 축척변경이나 똑같아요. 5일 전까지 서면 통장과 똑같아요. 그러면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 그림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측량을 의뢰할 때 적부심사를 의뢰할 때는 누가 하느냐 보냐면 거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청구 이렇게 얘기하지 지방지원에 청구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거쳐간다는 표현 꼭 써야 돼. 재심산 90 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 이렇게 거쳐간다는 표현 꼭 써야 돼.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보낼 땐 30일, 의결 땐 60일, 거꾸로 의결 보낼 땐 지체 없이 옵니다. 그리고 청구인 및 의뢰인에겐 7일 이내에 송부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간다는 표현을 꼭 주의해서 보시면서 마지막 문제 보십니다. 이제 한숨이 슉 다 끝났구나. 야, 좀 지독하게 한다. 그래도 요 정도 봐주면
최소한 나올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고를 땐 여기 했던 것만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면 돼. 자, 45번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중앙 지적원이 위원장 회의 소집할 때 일시 장소한 걸 며칠 전까지 알려주라 했지? 5일 전. 7일이 아니라 며칠 전?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틀린 것이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 측량 선거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역인의 적부 심사 청구할 때, 이렇게 맞는 겁니다.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 도지사가 지방 지적 위원회로 내부적으로 회부할 땐 30일 이내, 오른쪽으로 갈 땐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회부받은 지방 지적 위원회 원칙적으로 의심 의결 며칠?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는 건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60일의 심 의결에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 지적 위원회가 자 의결을 하게 되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난 의결서를 작성해서 거꾸로 시도에 보내줘. 이때는 지체 없습니다. 거꾸로 갈 때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시, 도산, 지방지역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 통지해라. 7일 이내 통지는 맞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원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로도 90일 이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청, 이렇게 말해. 장관을 거쳐간다는 표현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직접 중앙지적 틀려, 또 장관에게도 틀려, 거쳐간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 의결서 사문을 송부한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원에 있고 각 시군구마다 지방지원에 두는 게 아니라 각 시도마다, 시도마다 중앙지적원의 기능은 적부심사 재심사만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가 있다 했지.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만 의결해. 중앙은 재심사 이외에 기술자 징계라든가 기타 측량기술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 적부 재심사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속한다. 그러나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유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조치인 적부심사까지 받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볼 거를 너무 많이 얘기 준 것 같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봐야 되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틀려도 좋습니다. 왜? 남들도 틀려요. 왜냐면 그걸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 것도 몇 개 있어서 최소한 제가 얘기 준 범위까지는 보여야 돼.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이상한 게 있거나 여기 사무실 반드시 질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오전에 일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돼서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 것을 경험해 드립니다. 이렇게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은 결국 인내력 싸움이에요. 누가 얼마나 엉덩이 잘 붙이고 참으면서 공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험의 합격 당락이 결정됩니다. 즉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땀 흘린 것만큼 결과가 나와요. 안 한 사람은 잘 나올 것 같지만 잘 안 나오더라고. 노력한 것만큼 나와. 그러니까 남은 기간 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되 체력에 맞게 움직이세요. 무리하지 말고. 중요한 건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